일단 첫 단추부터 지금 진도를 나갈 건데 이화 핵심 문법 7페이지 펴라. 이화 핵심 문법 7페이지랑 첫 단추 이 부분 펴면 된다. 일단은 이화 핵심 문법 7페이지 보면 그 대표 동사 파트잖아. 우리가 오늘 그 오른쪽을 시험 봤잖아. 필수 해석 구문이라고 보여. 필수 해석 구문. 거기에 빨간색 펜 들어서 별표 쳐. 필수 해석 구문에 별표 양쪽에 두 개. 7페이지 오른쪽 필수 해석 구문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거 있죠. 맨 첫 번째 VING로 시작하는 거. 그거 별표 왼쪽이랑 오른쪽에 두 개 치고 너무 중요하거든.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 너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계속 이 표현을 봤을 거거든. 근데 모르기 때문에 맨날 그냥 지나쳤던 애들인데 여기서 몇 개 찝어주고 싶은 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그 쉼표가 포인트거든. 쉼표? 쉼표 보여? 쉼표 다음에 ing. 이 쉼표 그냥 써놓은 게 아니거든. 이거 분사구문이란 말이야. 분사구문이니까 우리 이런 형태가 모의고사에 나오면 세모가로 열잖아. if, ing 왼쪽에서. 그쵸? 그 다음에 분사구문 끝나는 곳에서 세모가로를 닫거든. 해석은 뭐뭐 하면서라고 부대상원, 보통 같이 일어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괄호 안에는 분사구문이라고 적어줘야 된다. 동시 동작을 의미하는 게 맞는데 분사 구문이라고 적어야 되고 이 밑에 있는 which, who, where 보이지? 걔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야. 쉽게 설명하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그냥 부연 설명해준다는 거거든. 이것조차 지금 못 쓰면 모의고사 안에서는 100% 해석 못하죠. 이렇게 그냥 1:1 대응식으로 암기하는 것도 못 쓰는데 모의고사 안에서는 당연히 해석 못하죠. 쉼표 다음에 위치 그리고 그것은 이 위치가 목적격이면 그것을 이런 식으로 밑에 그리고 그는 그들은 선행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쉼표 다음에 where 그리고 그곳에서 장소 관념상의 장소일 수도 있어. 어떤 믿음 같은 것도 선행사 장소라고 쳐서 where로 받을 수 있거든. 그리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마 모의고사 거의 1, 2등급 내로 수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저번에도 한 3명 정도 풀려보니까는 셋 다 1등급 나오더라고. 그 등급 별거 아닌 거 알죠? 확률 뒤에 숨어서 누구나 그 정도 맞을 수 있거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내가 과연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구성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특강하면서도 분명히 사용했던 표현이 세 가지나 있잖아. 내가 어제 특강하면서도 얘기했잖아. 그 there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주어 보여? There have been shops였나? Close shops in my hometown인가? 응? 내 고향에, 내 마을에 옷가게들이 있어 왔다. There have been close shops인가? Stores인가? 기억나죠? 그때 there 플러스 비동사 주어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 이화 핵심 문법에서 시제에서 완료 표현 완료의 형태까지 알아야지 쓸 수 있었던 거고 밑에도 도어즈 후 동사 뭐뭐 하는 사람들 기억나죠? 이거 안 배웠던 사람들이었나? 도어즈 후 or taught 어제 특강에 나왔던 표현이죠. 그 테스트 뒷페이지의 첫 번째 어순배어라는 문제였잖아. 티치를 변형해서 배우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였잖아. Those who are taught. 어? 지금 벌써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항일 거라고. 중학교 선생님들도 분명히. 머릿속에 제발 넣으라고. 밑에는 뭐야? The 플러스 형용사 하면 뭐뭐하는 사람들. The rich, 부유한 사람들.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The disabled, 장애인들. 어제 나왔잖아. The disabled.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제대로 외우고 뭐뭐 하는 거 추상명사 추상명사라고 추상명사 응? 뜻이 두 가지가 있어. 고3 때는 두 번째 걸로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수능 때까지 염두해서 전부 다 만든 거니까 대충 보지 말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다 전부 다 가져가시길
맞아. 그 밑에 주어 have an impact, effect, influence on 보여? 이건 너네가 그 내신 주관식에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나오는 문형이야. 이걸 제대로 몰라서 애들이 주관식을 못 맞춘다고. 그냥 UX입문법의 7페이지에 구석에 있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걸이 프린트에 넣어둔 게 아니라고. 다 의미가 있다니까. 이거 몰라가지고 니네 못 맞춘다고 나중에.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 3등급으로 떨어진다고. 0점 몇 점으로 그 내신 등급이 갈린다니까. 너네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거야. 뭐 대단하고 엄청난 거 하는 게 아니라고. 고등부라고 해서. 뭔 말인지 되죠? 이 부분 전부 다 디테일 살려서 제대로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 분사 파트 지금 첫 단추 강의를 할 건데, 보면, 분사라고 하면, 한자 좀 하는 애들 있나? 이 분사라고 하면, 이 분이 이거 쓰는 거거든? 얘 무슨 분자인지 알아, 혹시? 얘 나눌 분이라거든, 나눌 분? 그러니까 동사에 ing나 ed를 붙여서, 동사의 형태에서 나뉘어져 와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라고 해서 분사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동사에 ing 또는 ed가 pp라고 돼 있지만 ed가 붙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는 분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분사 역할은 넘어가고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형사랑 똑같죠. 형용사랑 똑같잖아. 분사는 형용사라고 외웠지. 명사 수식해주잖아. 그 다음에 보어 역할 할수 있고. 너무 당연한 거를 써놨죠.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인데, 이 분사 파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에 모든 문법 사항 중에 딱 하나만 강의할 수 있다. 딱 하나만 배워야 된다. 다른 거 전부 다못 가르치고, 문법 사항 중에 딱 하나만 강의해야 된다 하면 무조건 분사를 나는 강의할 거거든. 그만큼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분사 구문이라고 하면, 형태 우리 알잖아. 이미 EYC문법에서 외웠잖아. 분사 구문의 형태는 무슨 접속사냐, 얘들아?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잖아. 결국 이것은 부사절이라고 부르잖아, 우리 부사절. 부사절의 특징도 알죠? 세 가지. 주절을 부연 설명, 위치가 자유롭고 아무 데나 올수 있다. 즉, 부사절은 부사절을 길잖아.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거니까. 얘를 분사 구 형태로 간결하게 나타낸 거거든. 한국어랑 똑같아. 배스킨라빈스라고 안 하고 베라라고 하는 것처럼 충분히 짧게 써도 간결하게 써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봐봐. 분사 구문을 그럼 어떻게 만드냐. 지금 봐봐.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 있지. 이 문장. 문장 하나잖아. 그리고 너네가 실수했던 부분이 또 뭐냐면, 문장의 첫머리는 무조건 대문자로 써야 돼. 그게 규칙이야. 응? 대문자로 쓰고 이 구두점을 찍어줘야 돼. 마침표든지 물음표든지 느낌표든지. 이거를 꼭 기억해놔라. 왜냐면 인명여고에서 문장을 쓰라고 했거든, 그 주관식에서. 근데 첫 번째 이첫 단어를 소문자로 써서 감점된 사례가 있어, 실제로. 주관식은 이거 선생님의 역량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에서도 감점당할 수 있거든. 그럼 봐봐. 이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가 뭘까? 주절의 동사를 찾아봐. 그쵸? 얘, 주절의 주어는 얘고 동사는 얘인 거 알죠? 얘가 주절이야. 문장의 주인이 되는 애거든. 그럼 봐봐. 얘 세모가로로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묶은 거는 그러면 뭐야? 주절이랑 대조되는 개념인? 우리는 종속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거야. 이미 그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 종속절이든 아니든. 얘는? 부사절이잖아, 부사절. 부사절이 뭔데? 부사절 형태는 알아도 한번 잘 상기시켜봐. 부사절이란 형태는, 일단 형태가 먼저 항상 나오잖아. 부사절 접속사로 시작해서, 접속사 종류 중에 몇 번째? 네 번째, 왼쪽. 부사절 접속사로 시작해서 주어 동사로 구성이 돼 있다. 형태는, 기능은 주절을 부연 설명해준다. 얘가 열로 가도 돼? 되죠. 왜안 돼? 얘가 이 주절의 주어랑 동사 사이에 들어가도 돼? 되지. 아무 데나 괜찮아. 아무 데나.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걸 일단 이해를 하고, 그럼 봐봐, 한번.
어떻게 만드냐면 부사절을 because 1번 부사절 접속사를 생략한다. 무조건 생략해? 아니죠. 얘 유추 가능하면 생략하는 거야. 나는 배가 고팠었기 때문에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았답니다. 이 because 없어도 해석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지우면 돼. 천천히 스텝 2. 부사절의 주어 얘 무조건 생략 가능한 게 아니라 뭐랑 똑같을 때? 주절의 주어랑 똑같으면 생략 가능. 똑같아? 지워. 그 다음에 이 부사절의 동사를 뭘로 바뀌어?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로 바꾸면 되죠. 그럼 한번 봐봐. 그럼 이 형태로만 남게 될 거 아니야? feeling hungry. 그럼 해서 어떻게 될까? 배가 고파서 나는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이거는 애들아, 이거 이화 핵심 문법에서 접속사 종류 몇 번째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네 번째인 부사절 접속사 정리해 놓은 거 알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포인트 2번 부분을 설명해 줄 건데 봐봐.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끝나잖아. 스터딩에서 시작해서 last로 끝나는데 이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뭐야? She. 동사는 missed죠. 그럼 이거를 지금 얘 내가 세모거로로 묶은 거 부사절이야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이잖아. 왜냐면 스터디에 ing 붙은 게 분사잖아. 그러면 얘 한번 봐봐. 해외에서 공부. 그녀는 그녀의 가족이 많이 그리웠대. 여기 부사절 접속사 자연스럽게 뭐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 해외에서 공부? 하면서 혹은 하기 때문에 혹은 공부할 때 아무거나 괜찮아. 자연스럽게 해석만 되면 돼. 그러면은 뭐 쓰면 될까? 부사절 접속사 불러봐. as도 되고 또 가장 사실 만만한 게 as야. as는 뜻도 많아. 뭐뭐 때문에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라는 뜻 다 갖고 있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as 부르면 돼. 부사절 접속사 혹은 뭐 when, since, because 다 된다. 아무거나 쓴 다음에 니네가 쓴 거랑 한번 비교해봐. 그 프린트 한번 꺼내서 너네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아는 게 중요하거든. 지금 프린트 한번 이 부분 펴봐. 너네가 한 실수를 예시로 들어서 내가 보여줄게. as, when, since 있지. 지금 얘 주절에 주어 뭘로 부사절 지금 우리 복원시키고 있는 거잖아.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바꾸고 있는 거잖아. 얘 그럼 주어 뭔지 알 수 있어? 뭐였는데? she. 그쵸. 주절의 주어랑 똑같으니까 생략됐을 거 아니야? 너네가 많이 한 실수 첫 번째 이거 일단은 이렇게 쓴 친구가 한 두 명 정도 있어. 얘 일단 왜 기본적인 문법으로 왜 틀릴까? 수일치가 안 돼 있는 경우죠. 이거 남의 얘기 같죠? 분명히 너네 이런 실수에 내신 들어가면 주어가 단수잖아. 3인칭 단수잖아. 1인칭은 누구야? 1인칭 I. 2인, 이거 모르는 친구도 있어. 1인칭은 나야. 내가 가장 중요하고 2인칭이 I, you를 제외한 단수인 3인칭 있잖아. 내가 만약에 내 영어 이름이 얘들아 제이미거든. 제이미. 나를 내가 제이미라고 지칭하면 이거 3인칭인 거다. 1인칭이 아니라. 그러면 얘 맞게 쓰려면 최소한 study, I, E, S로 써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써도 틀리잖아. 이렇게 써도 틀리잖아. 왜 그래? 그쵸? 수일치는 맞았는데 지금 주절이 과거니까 부사절까지 과거로 맞춰줘야 되는 시제일치. 그러니까 이게 수시제일치인 거다. 시제까지 일치시켜주면 얘를 뭘로 바꿔야 돼? studied. 이걸로 바꿔야지. 뭔 말인지 되냐? 뒤에 abroad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또 애들아 어떤 실수를 했냐면 봐봐. 얘를 안 썼어. 이게 답이야. 근데 얘를 안 썼어. 얘를 안 썼더라고. 그럼 왜 틀릴까? 기본적인 문법의 지식으로 봤을 때 그냥 이 스터딩 어브로드를 she studied로만 바꿨으면 얘는 왜 틀려? 그쵸. 문장에 이걸 또 이해 못한 애들이 있어. 주어랑 동사 나왔지. 이거를 지금 화살표 오른쪽에 거를 고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주어랑 동사 나오지. 그 다음에 점 찍히지. 근데 어때? 문장에 주어랑 동사가 두 개잖아. 근데 접속사가 없잖아.
그럼 만약에 부사자 접속사를 안 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또 맞는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뭐 붙여도 되는 거야? and 붙여도 돼. 등이 접속사니까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봐봐. 등이 접속사로 주어 동사 두 개를 병렬시키던지 혹은 여기에 부사절 접속사 as를 넣어서 주절을 꾸며주는 걸로 만들든지 그래야지 옳은 문장이 되는 거다. 되냐?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은 scene으로 끝났잖아. 멀리서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 자연스럽게 멀리서 그쵸? 바라봐 지는 거잖아. 즉 목격이 되면은 그 인형은 실물처럼 진짜처럼 보인답니다. life like 실물처럼 보인대. 그럼 얘 부사절 접속사 못 쓰면 될 거 같냐? 그쵸? 뭐 as, when 아무거나 괜찮아. 그 다음에 주어는 애들아 이렇게 쓰면 어떨까? 주어 맞잖아. 주절의 주어랑 똑같잖아. 이거 왜 틀릴까? 이렇게 쓰면 왜 부자연스러울까? 영어는? 그쵸? 반복을 싫어하니까는 뭐를 써야 돼? 대명사 is을 써야 되는 거야. 돼? 그러면 또 이거 맞아? seen as is seen 아니죠. 뭘로 써야 돼? is seen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야. is seen from a distance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봐봐. 다시 한번 복원시킨다고 해봐. 얘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지운 거지. 부사절 접속사 해석 될 것 같으니까. is은 주절의 주어인 더 돌이랑 똑같으니까 생략된 거지. 잘 봐. is는 뭘로 바뀌어? 원형이 뭐야? 비동사로 바뀌죠. 맨 앞이니까 난 대문자로 쓸 거야. 그 다음에 ing잖아. being. 근데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씬만 남은 거다. 뭔 말인지 이해 되지? 이거 답까지 맞췄으니까 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쓰는 애들이 있냐면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이게 이미 답이니까 봐봐. when, it, see, from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뭐가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when, it, sees, from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면은 seeing이 됐겠지. seeing, seen이 아니라 응? 부사절 없애지. 주절의 주어랑 똑같으니까 없애지. 얘 원형 뭐야? see, ing. 그럼 여기가 이게 돼야지. 이게 seeing. 근데 이게 왜 어색해? 야 어떻게 인형이 토이스토리 아닌 이상 뭘 보는데 도대체? 목격이 되겠죠.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까지 더 가져가면 얘 명백한 타동사야. I see you. 아바타 본 사람 알지? see you 뒤에 바로 목적어 나오잖아. 근데 뒤에 기본적으로 뭐가 없어? 목적 없잖아. 이거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야 이건. 뭔 말인지 돼?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해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처음에 설명한 게 해석적이야. seeing을 쓰면 해석적으로 얘가 생략된 걸 텐데 어떻게 인형이 보냐고. 그래서 틀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seeing을 쓰면 얘는 타동사인데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다고 생각하고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원리로 나는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 EYX 문법 3번 내가 지금 설명할 거거든. EYX 문법 몇 페이지 나오냐 이거 이론. 페이지 찾은 사람 같이 공유. 몇 페이지야? 그쵸. 12페이지에 그거 표 10번 보여? 위드 분사구문이라고. 위드 분사구문 그 1번 형광펜 들어. 1번 형광펜 너무 중요해. 나 모의고사 할 때마다 맨날 물어보거든. 1번 형광펜 노란색 들어서 그 예문 보여? She sat with her arms crossed. 찾았지? 거기 1번 형광펜 쭉 쳐놔. 나 이거 허구한 말 물어봐. 그녀는 앉아있었다. 그녀의 팔이 꼬인 채로. 일단 이거를 외우면 되는데 보면 봐봐. 여기 화면 보면 그 EYX 문법에 표시하면 봐봐. 그녀는 앉아있었다. still은 부사로 뭐 가만이란 뜻이 있어. 그녀는 가만히 앉아있었대. with her arm
헐 렉스. 여기는 다리를 꿨네. 크로스드거든.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목적어라 그래. 전치사의 목적어야. 그리고 얘가 목적격 보어거든. 이 관계를 계속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우리 대표 동사 중에 사역 동사, 지각 동사 설명할 때도 나 이 원리로 해석 설명했다. 이름을 얘들아 목적격 보어지. 얘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잖아. 크로스는 꼬다라는 뜻이 있어. 동사로 꼬다. 꼬다. 그럼 얘들아 다리가 우리는 다리를 스스로 꼰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다리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근데 다리라는 건 우리의 뇌에 명령을 받아서 꼬임을 당하는 거야. 이게 외국인들의 사고야. 내가 다리를 꼬는 게 아니야. 능동적으로 다리는 뇌에 명령을 받아서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PP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크로싱이 안 된다는 거야. 팔이든 다리든 그 무엇이든 우리의 뇌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꼬이는 거라고. 그래서 PP 형태를 써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 원마인드 이해되냐? 지금 내가 이렇게 애들아 내가 이렇게 표시했지. 네모치고 물결 표시했잖아. 물결 표시는 우리 어떻게 어따에 목적격 보어. 이 표시를 이화핵심문법 그 1번 형광펜친 문장에도 똑같이 해놔. With her legs crossed. 그 다음에 밑에 예문 보면 미팅이 시작되었답니다. 똑같아. 원리는 모두가 이거 하나만 외우잖아. 이거 하나만 외우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얘는 사람이지. 모두가 sit은 앉다라는 동사잖아. 모두는 앉는 거죠. 능동적으로. 니네 앉아있는 거잖아. 스스로 앉은 채로 다 같이 테이블 주변에. 그러니까 얘는 모두가 능동적으로 앉는 거니까 목적격 보어 부분이 현재 분사가 들어간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항상 애들아 문제 출제되는 부분은 목적격 보어 부분이다. 수능에도 출제된다. 수능에도 이 부분만 조심하면 돼. 그 다음 이거 첫 단추 어디 나오는지 알아 너네? 이거 이미 우리 했는데 어디에 나오는지 아는 사람 페이지 수 한번 알려줘봐. 감정 관련 동사 뜻 썼던 거 몇 페이지인지 알아? 첫 단추 책에서 몇 페이지인지 아는 사람? 그쵸. 26페이지 한번 펴봐. 첫 단추 26페이지. 첫 단추 26페이지 피면 포인트 1, 2, 3 보이잖아. 우리 능동태, 수동태 배울 때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보여?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거기에 1, 2, 3, 4, 5, 6 12단어 나와있잖아. 니네가 그때 많이 가장 못 썼던 게 지금 어디 하는지 알지? 26페이지에 밑에 줄에 있는 네 번째 단어 please 보여? please? please 얘 제발이 아니거든. 부사 뜻으로 제발이란 뜻도 있지. 근데 얘는 동사 원형 뜻으로 기쁘게 하다. 이거 아직도 뜻 안 써져 있는 애들은 공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다. 모든 모르는 뜻은 3번 형광펜 쳐가지고 전부 다 찾아야 돼. 그리고 오늘 시험 문제에 나왔던 기본 고등 단어에 나왔던 그 바로 윗줄에 있는 세 번째 단어 보여? confuse? 혼란스럽다가 아니지. 혼란스럽게 하다 혹은 혼란스럽게 하다라고 왜 혼란스럽게 하다.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모든 감정 관련 동사 있지 거기 나와 있는 애들 걔네는 뭐뭐하게 하다라고 외우면 돼. 얘 어디에 나와? 바로 12페이지 우리 이화핵심문법 한번 봐봐. 그 두 번째 표에 바로 위에 9번 보여? 9번? 9번? 12페이지 이화핵심문법 12페이지에 9번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보이냐? 거기 다 뜻이 뭐라고 적혀있어 한글로? 뭐뭐? 하게 하다. 보이죠? 그거를 다 암기해야 된다. 그럼 봐봐 한번 여기. 지금 포인트 3번이야 첫 단추. 나는 읽고 있었답니다. 나불 명사 뜻으로 뭐야? 소설. 그 세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fascinate가 매혹시키다야. 매혹시키다. 애들아 이거 보이지? 이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동사 원형 뜻을 외워야지 너네가 이해하기가 쉽거든. 매혹시키다면 매혹시키게 된 걸까 이들까 매혹하는 일까? 매혹하는 소설이야. 매혹하는. 이상한데? 소설이 어떻게 매혹하죠?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예문을 봐봐. Amaze 동사 원형 뜻이 뭘까? 놀라게 하다죠. 그래서 스파이더맨 영화 제목이 뭐야? Amazing 스파이더맨이잖아. 그럼 직역하면 어떻게 돼? 얘 현재 분사로서 놀라게 하는 스파이더맨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를 놀라게 하겠죠. 이 책은 어때? Amazing 놀라게 한다. 우리를 놀라게 한다는 거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 2번 예문 봐봐. 그 뉴스는 어떤 뉴스냐면 그녀가 지난주에 이혼했다는 그 뉴스라는 게 여기서 대세 쓰임 뭘까? 니네 모든 문법 지식상을 동원해서 이 대세 쓰임이 뭔지 한번 맞춰봐. 이 대 뭘로 쓰인 것 같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혹은 동격이라는 대답이 나왔는데 항상 틀리는 게 중요하거든.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틀려야지 그걸 왜 틀렸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대답 안 한 애들도 속으로 생각하다가 분명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했을 수 있거든.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했냐면 이 뒤에 목적어가 없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거든. 근데 얘 지금 능동태야 수동태야? 수동태야. B 플러스 비동사랑 똑같은 역할을 해 가시. 그럼 BPP 이렇게 수동태로 바뀌면 뒤에 목적어가 안 남아있잖아. 예외는 어떤 동사는 예외일까? 어떤 동사는 수동태로 바꿔도 뒤에 목적어 남아있을 수 있어? 우리는 형식을 얘기하지 않는다. 5형식, 4형식, 3형식이라는 언어는 너무 힘들어. 바로바로 안 떠올라. 그러니까 우리가 외웠던 대표 동사 중에 목적어를 두 개 갖고 오는 수여 동사를 제외하고는 뒤에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가 남아있을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수동태잖아. 애들아 잘 한번 지금 헷갈려도 괜찮은데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뒤에 문장 쉽게 얘기하면 이 대띠가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지금? 완전한 거야. 목적어가 없어도 완전해. 왜냐면 수동태라 이미 목적어가 없는 형태거든. 이게 헷갈리면 수동태를 다시 공부해야 돼. 관계사랑. 수동태랑 관계사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문장 완전한 거야. 근데 선행사가 news, belief, fact 기억나죠? 그러니까 얘 대신 뭐야 지금? 동격이야 동격. 동격에 비는 문장이 완전하고 그녀가 지난주에 그 이혼했다는 뉴스라는 게 얘 made us supra 사역동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얘는 그냥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로서 쓰인 건데 봐봐.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 surprise라고 쓰면 그 뉴스라는 게 우리가 놀라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 뉴스를 듣고 놀라게 했을까? 놀라움을 당했을까? 놀라움을 당했으니까 surprise가 되는 거라고. 우리라는 목적어가 놀라움을 느꼈으니까 이디를 붙이는 거야. 놀라게 된 거잖아. 놀라게 한 게 아니야. 우리가 놀라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디를 붙이는 거라고. 되냐? 그는 애들아 really being이라고 하면 얘 뜻이 어떻게 될까? 그녀는? 그는? really 동사원형 뜻이 뭐야? 안심? 시키다라는 뜻이겠죠. 뭐뭐 하게 하다니까. 그럼 그는 안심을 시켰대. 그가 얘 구조 파악 어떻게 하면 돼? After he knew 다음에 the test부터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네. 네. 그쵸? 이 그쵸? 목적격 접속사 대시 생략됐으니까. Put of 얘 배웠던 동사야 우리. 뒤에 동명사만 목적으로 받는 뜻 뭐야? 미루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얘 지금 동사 형태 뭐야? 수동태야. 이것도 모르면 끝도 없다. 아주 하나하나 다 걸리면서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 거다. 프로브라는 뜻을 몰랐을 때 동명사랑 투부정사 파트에서 목적으로 ing만 받는 동사 중에 하나였거든. 하나하나 지금 다 걸리고 있는 거 아니죠? 뭔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럼 애들아 그는 그가 안 후잖아. 그 테스트가 연기 되었다는 걸 안 후에 그가 안심을 시켰을까? 안심이 되었겠죠. 그러니까는 ing가 아니라 뭘 붙여야 돼? ed를 붙여야 되는 게 포인트다. 무슨 말인지 되죠? 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EYC 문법의 12페이지에 표 두 번째 거 보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으로 시작하잖아. 노란색 밑에 부분에 그 부분을 통째로 암기하면 돼. 그 두 번째 표를 12페이지에
먼마인드의 궤적 그거 암기하면 어느 순간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이해가 될 거거든. 그 다음에 이거 아마 이거 한이 부분부터는 솔직히 그냥 추가적으로 알면 되는 부분이거든. 한번 봐봐. 원리는 똑같아. 보면은 봐봐. 이거 빅코드로 시작하는 내가 지금 세모가로로 묶은 거 부사절이야 분사구야? 부사절이죠. 부사절 접속사로 시작해서 주어 동사니까 어떠한 반대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의원회는 승인했답니다. 그 제안된 프로젝트를. 그럼 얘 분사 구문으로 바꾼다. 비코우즈 없어도 될것 같으니까는 일단은 지울게. 대열은 주절의 주어랑 똑같냐? 살려. 그 다음에 워즈는 뭘로 바뀌어? 비동사. 근데 동사 원형이 ing죠. 그 다음에 노 오브젝션 그대로 쓰면 되거든. 그럼 얘만 보고도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떠한 반대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야 돼. 되냐? 대열 플러스 비동사랑 똑같은데 노가 붙어서 부정으로 해석한 거다. 이 being은 생략이 안 돼. being은 생략 못 해. 그게 문법적 규칙이야. 왜냐고 물어보지 마. 그냥 그래. 근데 이거는 안 나와. 어려운 문법 사항이라. 그냥 이 보라색 부분은 추가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되냐? 그럼 이 밑에 봐봐. 얘 지금 분사 구문이거든? 아, 분사고 부사절이잖아. if 없어도 된다고 쳐보자. time, 주절의 주어랑 똑같아, 위. 아니죠. times죠. 그 다음에 permit. T 하나 더 붙이는 거지. 그럼 얘만 보고 해석 어떻게 해? 얘만 보고도 무슨 과로 칠수 있어야 돼? 그쵸? 이렇게 칠수 있어야 돼.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문장 전체를 보면서 알수 있어야 돼.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이 허용하면 우리는 산책할 것이다. 그 해변에 따라서. 뭔 말인지 되죠? 2번은 그냥 단순해. 얘 없을, 도우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유추해서 해석이 잘안 돼. 그래서 살려야 된다는 게 끝이야. 되냐? 3번은 우리 이미 아는 내용이잖아. 위치가 자유롭다는 거. 가운데 들어가도 된다는 거. 되냐? 애들 한번 봐봐. 아까 니네 EYX 문법 쉼표 다음에 ing 제대로 못 썼잖아. 얘 해석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고 괄호 안에는 뭐라고 쓰면 된다고? 분사구문이잖아. 위치가 자유롭지. 그럼 그거 그대로 해석해봐. 소녀는 활병자 수천 문장을 뭐 이딴 걸 해놨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이거 10살이 되었다는 거거든? 저스트니까 지금 막 10살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현재 완료가 지금 막 뭐뭐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 소녀는 지금 막 10살이 되면서 모처럼 행동한대. 그가 다큰 남성인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like도 부사절 접속사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거야. 예시, 비유, 예시 비유. 응? 이거 오늘 예시 비유 되냐?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러면 니네가 아까 질문했던 게 풀리거든? 지민이 그러면은 너 질문한 거 이해되냐? 이거? 바로 진도 방금 나간 그 부분에 너뭐 바로 밑에 거 질문했잖아. 뭔지 알지? 지민이 질문이 뭐였냐면 바로 이 밑에 68페이지에 이 2번 문제 중에 얘가 왜 틀리냐, 3번이 왜 틀리냐였지. 그치? 얘 주절의 주어 뭐야? 지민아, 너가 한번 불러봐. He죠. Had to stand up all the day. 되냐? 얘가 분사구문이거든? 해석까지 병행해야지 모든 문법 문제를 맞출 수 있거든. 버스에 어떤 좌석도 없었기 때문에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아까도 썼잖아. EYX 문법에 대열 플러스 비동사거든. 그래서 대열 빙 노시 논더 버스 대열에 붙여야 된다는 게 포인트야. 봐봐. 이건 내가 문장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만약에 비잉만 남아있다고 생각해봐. 나 대열 있단 거 몰라. 그러면은 얘 since나 as라는 부사절 접속사 쓰잖아. 그 다음에 he가 왜 주어가? 그 다음에 being은 얘 시제랑 수일치 맞춰서 뭘로 쓸 거야? he, was, no, sit 복원시키면 이거거든? 그럼 얘 해석이 어떻게 돼? 그는 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뭔 개소리야. 그가 의자가 아니래, 좌석이 아니래. 이게 뭔 소리냐고. 뭔 말인지 얘네? 그래가지고 얘가 아니라 얘를 복원시, 그러니까 대열을 붙여야 된다는 걸로
해설이 나와 있을 거거든. 그럼 얘를 복원시키면 어떻게 돼? As, there, was, no, sit 이게 되는 거야. 좌석이 없었기 때문에 버스에 그는 서 있어 했다. All the way 가는 길 내내. 그러니까 이거 뭐의 변형이야? 얘의 변형이잖아. 1번 there being, there being no objection 똑같잖아. There being no sit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3번이 바르지 않은 문장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아 그거다. 이것도 이제 알 수 있어. 얘들아 서술형 72번 이것만 하고 오늘 수업 끝낼 거야. 서술 72페이지다 봐봐. 그녀는 앉았다거든. 자고 있는 자신의 아이를 곁에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she sat with 불러. with her 뭐야? arms crossed. 내가 아까 1번 형광펜 칠하고 했던 그 문장 있지? 이 문장이 떠올라야 돼. 봐봐. 그녀의 팔이 꼬인 채로. 얘 with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이화액신문법에 친절하게 써져 있어. 이거를 변형하면 돼. 그대로 똑같죠? 앞에까지 똑같아. 심지어 화면 한번 봐봐. 그녀는 앉아있었다. 심지어 이 예문까지 똑같잖아. 내가 니네한테 외우라고 했던 것까지. 어? with 먼저 나오면 되는 거. with.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니네 만약에 내신 주관식에 나오면 with 보는 순간 그 with 분사구문 with or arms crossed가 안 생각나면 이거 절대 못 맞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어? with 그러니까 목적어 뭐야? 그녀의 베이비가 이렇게 베이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슬랩트냐? 능동적으로 자잖아. 슬리 핑 그쵸? 그 다음에 비사이드 헐 이렇게 가면 문형 똑같잖아. 아기는 능동적으로 자는 거니까 아까 everyone이 sitting 했던 것처럼 her baby도 슬리핑 하는 거라고. 능동적으로 뭔 말인지 얘네? 그녀의 옆에서 뭔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그 첫 단추 목차 부분 한번 볼래? 목차 부분? 목차 부분 보면 우리 지금 여기 어딘지 알지? 목차 부분 나와있는 이 부분 이 부분 피면 우리 지금 챕터 몇이야? 6이잖아. 벌써 6이잖아. 뭐 한 것 같지도 않고 진도 안 나가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벌써 6이지. 다음이면 7이잖아. 주말이면 7이거든? 그러면 그 마지막 챕터가 몇이야 얘들아? 15지. 그럼 절반 나가는 거야. 벌써 절반 끝난 거야 이 책에. 이 절반이 너네 머릿속에 있어 지금? 절반의 내용이? 있어? 있어야 돼. 100% 몰라도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부족한 부분 복습해라.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 말인지 이해되죠? 주말에